이번 에피소드는 네트워크와 프로토콜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살펴봅니다. 그 중에서도 HTTP도 세 가지가 있어요. 2도 있고 S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HTTP에서 굉장히 뭐 많은 게 있어요. 이게 다뭐 하는 건지 간과한데 앞으로 우리가 3년 혹은 4년간에 걸쳐서 여기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로서 요거 크리에이트 서버, http.create 서버가 뭘 하는 건지, 그리고 리스판스와 리퀘스트가 뭔지 간략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리스판스와 리퀘스트가 뭔지 좀 보죠. 리스판스 그리고 리퀘스트가 뭔지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은 요렇게 이미지들이 좀 나타나겠죠. 이미지들을 보시면은 대충 이런 것들이 리퀘스트 리스판스 있죠. 클라이언트와 서버 두 대의 컴퓨터입니다. 두 대의 컴퓨터가 있는데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를 보내요. 서버에게 마찬가지 메시지 형태로 보내겠죠. 그러면은 서버가 리퀘스트를 받습니다. 받은 다음에 뭘좀 해달라는 거구나. 그럼 뚝딱뚝딱 한 다음에 돌려줘요. 이것을 리스판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퍼폼 리퀘스트를 수행하고 샌즈 리스판스 리스판스를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이 뭐예요? 클라이언트는 리스판스를 받은 다음에 뭘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서 어떤 클라이언트 내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 웹 서버에게 어떤 페이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알았어, 그 페이지 보내줄게 하고 페이지를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낼 때 주로 이제 같이 보내는 것이 헤더라고 하는 같이 보냅니다. 헤더. 헤더는 머릿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누가 언제 보냈고 어떤 뭘 달라고 했었고 이런 그런 다양한,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면은 편지 봉투 내에 있는 것이 이제 컨텐츠가 되고, 편지 봉투 밖에 쓰여져 있는 뭐 주소, 우편번호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헤드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헤드에 넣어서 편지를 주고 받고 하는 거예요. 편지를 그냥 편지지만 달랑 던져주는 게 아니라 편지 봉투 속에 담아서 클라이언트도 서버에게 보내고 서버도 클라이언트에게 보내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클라이언트는 이제 주로 브라우저죠. 내 컴퓨터에 설치된 브라우저가 서버에게 리퀘스트하고 리스판스하고 또 리퀘스트하고 또 리스판스하고 계속해서 대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것이 기본적인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클라이언트는 리퀘스트라고, 서버는 리스판스라고. 리퀘스트는 줄여서 RQ, 리스판스는 줄여서 RES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것이 이제 그것을 주고받는 방법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정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이 HTTP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클래스 메소드와 인스턴스 메소드들입니다. 그럼 실제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같이 예를 한번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파일 하나 만들죠. 새로 해서 my server라고 하는 걸 만드는 다음에 실제로 서버를 만들어서 이 서버를 내 컴퓨터에서 돌릴 거예요. 그래서 내 컴퓨터의 브라우저가 좀 전에 본 것처럼 브라우저가 어디 갔나요? 브라우저가 클라이언트 노릇을 하는 거할 거예요. 그래서 방금 봤던 게 어디 갔는지 여기 있군요. 자, 브라우저가 있고 서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서버는 웹에 저기 어디 뭐 어디 데이터 센터에 있고, 그리고 브라우저는 내 컴퓨터에 있는데 이 둘을 내 컴퓨터에 몽땅 다 넣어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내 컴퓨터가 서버 역할도 하고 내 컴퓨터에 설치된 브라우저가 클라이언트 역할을 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지금 구현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 서버에서 서버뷰를 하나 만들 겁니다. 만드는 방식은 이전과 똑같습니다. const 해서 HTTP에 담는데 여기다 가져오는 거예요. 뭘 가져오느냐니까 조금 전에 우리 봤던 그 HTTP를 가져올 거예요. Node.js 여기 있는 이 HTTP를 가져오는 겁니다. HTTP 얘기죠. 얘를 가져오는 거예요. 얘를 가져와서 얘의 인스턴스 메소드가 뭐가 있죠? 밑에 쭉 내려보니까 여기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http.create server 요걸 만들 거예요. 그래서 가져온 다음에 어디 갔나? 여기 있군요. 얘는 좀 닫아 놓을까요? 닫아 놓고 const 서버를 만듭니다. 서버를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가져왔던 HTTP를 가져와서 그리고 좀 전에 봤던 create 서버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아규먼트가 뭐가 있었죠? 다시 보겠습니다. 아규먼트가 create 서버는 request listener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request를 듣는 사람,
그죠? 그러니까 브라우저가 클라이언트잖아요. 브라우저가 뭔가 리퀘스트를 서버인 나한테 보내오겠죠. 그죠? 그럼 나는 그걸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듣고 있다가 제가 나한테 리퀘스트를 보내왔구나. 그러면 그에 맞춰서 응답을 해줘야겠죠. 그것을 이제 리퀘스트 리스너인데 얘는 뭐냐니까 그냥 펑션입니다. 펑션이에요. 이게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자, 펑션이고 어떤 펑션이냐니까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펑션을 우리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받는 거는 리퀘스트하고 리스판스 두 개를 아규먼트로 받아서 그걸로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판스에 리스판스에 뭐가 있나 볼까요? 리스판스 create 서버에 리스판스가 뭘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리스판스 오브젝트가 어디 있을 거예요? 여기 있군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라이트 헤드라고 하는 게 있죠. 요걸 지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요 것들은 서버 리스판스 클래스의 인스턴스입니다. http.serverresponse의 인스턴스들. 인스턴스 메소드들이죠. 그래서 리스판스 라이트 컨티뉴 등등 있는데 그중에서 라이트 헤드, 헤드를 무슨 작성하는 거예요. 헤드는 뭐라고 했었죠? 편지 봉투에 쓰여 있는 편지 봉투, 편지지 편지 봉투 안에는 편지지가 있고 편지지를 둘러싸고 있는 편지 봉투에 쓰여 있는 내용이 헤드입니다. 헤드서 스테이터스 코드와 그리고 옵셔널하게 스테이터스 메시지 그리고 헤더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리스판스 라이트 헤드를 하나 먼저 작성할게요. 여러분들 학습하실 때 여기 있는 구조들을 잘 보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Node.js 9.3.0 다큐멘테이션이잖아요. 근데 HTTP라고 하는 것이 제일 밖에 있고 그런 다음에 클래스 중에서 http.agent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 그리고 또 http.clientRequest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우리 만들었던 거 요거 있잖아요. 어디 갔나? 여기서 우리가 아규먼트로 쓰고 있는 리퀘스트와 리스판스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도 어떤 클래스의 인스턴스겠죠, 당연히. 그죠? 어떤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아닌 어떤 오브젝트도 없습니다. 모든 오브젝트는 뭔가의 어떤 클래스의 인스턴스예요. 그죠? 그럼 리퀘스트도 리스판스도 마찬가지 어떤 클래스의 인스턴스인데 리퀘스트는 여기 http.clientRequest라고 하는 클래스의 인스턴스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스턴스 메소드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request.abort 뭐 쭉쭉쭉 있죠. 그리고 http.server 서버는 http.server의 인스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는 서버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만든 게 서버죠. 어디 갔나? 지금 서버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서버는 http.createServer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 메소드, 이 createServer라고 하는 메소드는 뭘 하는지 보면은 여기 보면은 잘 보세요. http.createServer 하면은 얘가 만들어서 뚝 내놓는 게 뭐냐니까 요 위에 있는 HTTP 서버 용역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던져줘요. 그래서 이 서버는 우리가 만드는 서버는 앞으로 여기에 되어 있는 이 인스턴스 메소드들을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제 말씀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자바스크립트 기초 과정을 다시 꼼꼼히 보고 와야 됩니다. 왜냐니까 그냥 산발적인 지식을 모아서 나중에는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통째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여러분들이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 구조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영어나 수학 공부할 때도 그랬잖아요. 근데 영어 공부할 때도 어떤 하나의 문형, 문법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죠. 그래서 주부, 뭐 술부, 종속절, 종속절에는 뭐 대시나 휘치나 이런 접속사가 있는 종속절이 있고 그리고 to나 ing가 붙는 비정형적인 종속절이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혹시 그게 기억 안 나시면 영어 공부도 또 하셔야 됩니다. 프로그래머가 된다는 것은 기초 지식이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 컴퓨터 프로그램도 보면은 기본적인 골격이 하나 있고 그걸 계속해서 써먹어요.
여러 수백 수천 군데에서 써먹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그 골격을 지금 보라는 거예요. 골격을 보면은 지금 제가 드리는 이번 에피소드는 서버를 만들고 클라이언트와 대화하는 것, 그런 사소한 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술이 어떻게 구현되고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 그 뼈대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그래서 지금 HTTP 서버라고 하는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내놓는 것이 요거란 말이에요. 이게 HTTP Create Server. 그죠? 요 HTTP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가져온 거고, 그죠? 가져온 거고, 요 HTTP는 뭐냐니까? 이 웬 위에 있는 요 녀석입니다. 요 HTTP에요. 요 녀석 가져온 다음에 요것이 HCreate Server라고 하는 인스턴스 메소드를 호출해요. 호출하면서 아규먼트로 얘를 넣어준단 말이죠. 그죠? 아규먼트로 펑션을 준단 말입니다. 이 create server라고 하는 건 어디서 나왔냐니까 이 HTTP에 종속되어 있는 인스턴스 메소드가 맨 밑에 보면 몇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가 있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있죠. create server. 그래서 아규먼트로 request listener라고 하는 펑션입니다. 펑션을 던져줘요. 그것도 선택적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angled bracket이 있으니까 선택적인 아규먼트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뭘 만들어내느냐니까 요 위에 보면은 HTTP 서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있죠.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똥 던져줘요.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조금 전에 봤던 HTTP Create Server의 인스턴스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럼 얘는 뭘 할 수 있느냐? 이 서버는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 인스턴스 메소드들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 중에 보면 서버 리슨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이걸 우리 쓸 거예요. 그래서 요건 일단 차치해 놓고 서버 리슨, 서버 리슨 돼 있고, 그리고 아규먼트가 뭐가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보면 아규먼트가 서버 리슨 해서 지금 아규먼트 여기는 따로 나와 있는 것이 여기에 있죠. 보면 리슨에서 핸들 뭐 패스 폴트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볼 건 지금 폴트 요걸 할게요. 폴트와 이따 옵션입니다. 옵션적인 그러한 TCP 서버, IPC 서버 등등이 있는데 그 외에도 사용되고 있는 얘가 서버 다음에 on 있었죠. 이건 우리 전에 한번 봤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간단한 것부터 보겠습니다. 간단한 게 서버에서 폴트를 지정해 줍니다. 폴트를 뭐랄까요? 5500. 이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아무 숫자라도 넣으면 됩니다. 아무 숫자라도 넣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정해져 있는데 일단 포트가 될 수 있는 숫자에 대해서는 다음 이제 프로토콜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로컬 호스트. 로컬 호스트라고 하는 것은 내 컴퓨터를 서버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주소가 뭐냐니까 127.0.0.1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거나 혹은 1 이렇게 적거나 혹은 그냥 로컬 호스트로 적거나 뭐 어떤 식으로 적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로컬 호스트로 적어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서버는 이제 이 포트, 내 컴퓨터에서 5500번 포트를 열고 길을 기울이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퀘스트가 오면은 얘는 뭐라고 응답을 할 겁니다. 그럼 리퀘스트가 오게 되면은 응답을 할 것을 여기다 적어 주는 거예요. 그럼 리스판스를 만들고 리스판스 중에서 이제 뭔가를 또 적어야 됩니다. 그 리스판스는 어디서 오느냐인지를 또 봐야 됩니다. 보면은 자, 리스판스, 서버 리스판스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이거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던 요 리스판스, 요 녀석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것도 어떤 오브젝트고, 오브젝트니까 뭔가 클래스의 인스턴스고, 그 클래스는 여기 있는 서버 리스판스 클래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리스판스 클래스에 보면은 여러 가지 쭉 인스턴스 메소드가 있잖아요.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라이트 헤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라이트 헤드가 보니까 스테이터스 코드와 스테이터스 메시지 그리고 헤더 이렇게 선택적인 아규먼트 두 개가 있고 스테이터스 코드가 있죠. 그래서 스테이터스 코드를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헤더를 만드는 거 일단 헤더는 뭐라고 했었나요? 헤더는 편지 봉투 밖에 쓰이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200 혹은 뭐 다른 숫자 몇 가지 숫자가 있습니다. 각 숫자의 의미가 있어요. 200은 일단 뭐 잘 됐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꼭 있어야 되는 아규먼트입니다. 200을 적거나 뭐 400을 적거나 그죠? 400은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되죠. 거기다 선택적으로 어떤 옵션을 적어줄 수가 있는데 선택적으로 적을 수 있는 내용이 스테이터스 메시지, 메시지를 전달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헤더를 전달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 메시지를 하나 적을게요. 뭘 적느냐니까 컨텐츠 타입 해서 다시 텍스트 플레인 그러니까 텍스트를 내가 보내줄게 이 말이에요. 헤드를 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리스판스에 또 뭐가 있느냐니까 보니까 엔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엔더 데이터입니다. 엔드는 뭐냐니까 데이터를 보내주는 겁니다. 데이터와 인코딩 콜백 등이 있는데 이 셋 중에서 다 셋 다 그거예요. 선택적인 거니까 아무것도 안 보내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여기서 리스판스에서 엔더 하고 끝내버려도 되고 그리고 스테이터스는 요걸 없애버려도 돼요. 이렇게만 하더라도 이 서버는 동작을 합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볼까요? 그래서 뭐 콘솔 로그 로그 서버 is listening 그리고 여기다가 콘솔 로그 해서 서버 리슨 했을 때 마찬가지 로그 뭐라 할까요? 여기는 굳이 적을 필요 없겠네요. 그냥 콘솔 로그 되는 거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 서버를 구동시키는 방법이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버를 구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바로 노드 해서 마이 서버 하면은 자, 서버가 만들어져서 그 서버가 포트 몇 번이죠? 5500번에서 듣고 있을게 될 거예요. 내 컴퓨터이고. 그죠? 이 서버는 하나의 그러니까 프로그램 펑션을 아구멘트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는데 만드는 메소드는 create server라고 하는 메소드이고 이 서버 이 메소드가 어디에 정의되어 있는지 바로 여기 정의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이 메소드를 쓰는 주어는 http라는 거. 그리고 다른 것들도 보면은 주어가 http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어디 있나요? 다른 얘가 여기는 나오지가 않네. 보면 이제 http가 주어가 되고 .client request 이런 식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클래스 어떤 인스턴스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자, 그런 내용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서버를 돌리면 이제 서버가 돌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네. 오케이. 실로그에서 서버 is learning 됐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서버를 끊을 때는 컨트롤 C 하면 됩니다. 다시 하면 서버 is learning 돌아오고 있죠. 그런 다음에 방금 우리가 지정했던 그 주소 로컬 호스트에 5500번이었나요? 호스트 로컬 호스트 5500 하면은 아무것도 없죠. 왜냐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잘 돌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아무런 에러가 없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것도 여기다 지정을 안 한 거예요. 그냥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냥 아무것도 이렇게 표가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요 넣는 내용 그러니까 리스판스가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리스판스 엔드에 들어갈 수가 있죠. 여기다가 오케이 I'm listening I'm listening your request 혹은 give me one request를 달라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죠. 그런데 에러 메시지가 뜬 이유가 여기에 빠졌군요. 자 됐습니다. 다시 끄고 보면 server is listening 돼 있죠. server is listening은 여기서 넣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중단을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node my server 했죠. 이제 server is learning 됐고 지금 현재 서버에서 러닝이니까 여기에 이게 된 거예요. 아직까지 서버에 대한 리퀘스트는 안 갔습니다. 그렇죠? 서버에 리퀘스트를 보내는 방법은 뭘까요? 브라우저를 릴로드하는 거죠. 그러면은 리퀘스트가 전달될 거 아니에요. Okay, I'm listening your request. Give me one. 날라왔죠. 이게 어디서 날라왔나요? 여기서 날라온 겁니다. 기본적으로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동작하는 것은 이것과 동일합니다. 이 서버가 지금 현재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다는 거지. 이게 웹에 어디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고 제가 지금 여기서 제주도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서울에 접속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접속할 수도 있죠.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여기서
동일합니다. 여기서 약간씩 조금씩 더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라이트 헤드에도 마찬가지 어떤 헤더에다 뭔가를 작성을 해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보냈던 컨텐츠 타입 이런 것들을 주고 있게 되면 얘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니까 편지 봉투에 나타나는 거예요. 편지 봉투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보이지가 않아요. 이거는 편지 봉투 속에 있는 편지지, 그러니까 편지 내용이에요. 이해되시나요? 편지 봉투와 편지지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편지 봉투 안에 있는 내용물에 편지지라고 해야겠네. 편지지에 쓰여 있는 것은 서로 다른 건 얘기입니다. 그래서 헤더 있는 거, 여기 라이트 헤더, 이거는 편지 봉투에다가 주소를 적고 뭘 어떻게 하고 하는 거, 우편번호를 적고 하는 거고, 여기 라이트 리스폰스 엔더, 이게 실제 편지의 내용이라는 거. 이러한 것들은 어디에서 기술되어 있느냐 하니까 Node.js에 여기에 HTTP에 다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HTTP2나 HTTPS도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는데 기술적으로 아주 약간 다른 게 있어요. 그 다른 게 뭔지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설명 중에 엔더 속에 있는 이 내용이 편지의 내용, 편지지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편지를 다 적고 난 뒤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PS 그러니까 추가 그러니까 추가된 걸 웹페이지가 로딩되고 난 뒤에 로딩이 끝나고 나면은 그때 호출되는 것이 엔더입니다. 그래서 웹페이지가 다 로딩되었습니다 해가지고 별도의 추가적인 메시지를 보낼 때 요것이 그러니까 편지지에서 제일 마지막에서는 PS에 해당되는 거고 실제 컨텐츠는 이제 라이트 헤드와 엔더 사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죠. 텅 빈 봉투에 텅 빈 그러니까 백지만 고이 접어 보내주세요 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그리고 편지 봉투에 주소가 있고 마무리 PS가 있고 내용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채우는지는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